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올해 두 번째 길디어로 인사드립니다. 좀 빠르게 왔죠? 원래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길래 이번에 장마가 길게 오면은 길디어를 찍어봐야겠다. 비 오면 집에서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디어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부산에는 이번 주에 꽤 날씨가 좋았답니다. 작년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조금 저의 업데이트된 일상 세 가지를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요. 먼저 지난 길디오에서 주차 빌런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것의 이제 결말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드디어 저희 집 근처에 월주차를 맡겼습니다. 요즘에 차들이 SUV가 정말 많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맡기러 간 그곳에도 주차 타워로 이제 월주차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도 SUV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절을 당하고 또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집 주차 타워에 넣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좀 차를 안 썼잖아요. 드디어 주차 문제에서 해결이 되었고요. 월 7만 5천 원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월주차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근황. 인테리어를 어디서 할지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부분 인테리어를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인테리어 때문에 또 왔다 갔다 조금 바쁜 일상이 될것 같고, 그리고 가구들을 이제 조금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틈나는 때마다 이제 아울렛이며, 이제 가구단지며 이런 데를 가가지고 발품을 또 팔아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어떤 게 우리 집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을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추천해주신 제품들만 봐도 아마 그 중에 제 취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황은 제가 7월에 이제 혼여를 가는데요. 혼자 여행 겸 워케이션 형태로 조금 길게 다녀오려고 해요. 또 오랜만에 혼여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 전달드리면서, 본격 일디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또 앞쪽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한 게, 조금 뭔가 작년 얘기를 하면은 괜히 좀 처지려나? 좀 너무 무거워지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 7월 중순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장마가 시작될 때쯤이었는데 제가 매년마다 장마만 오면은 항상 좀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고 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좀 다운되는 편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울고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그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쿵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심리 상담을 갔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좀 힘들었던 그런 감정들과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심리 상담을 가게 된 계기는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화가 너무 많았어요. 마음에 이렇게 화를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화가 늘 있던 사람이라가지고 마음에 화는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차오르더니 이제 빵 하고 터진 그런 느낌?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고 바늘로 콕 찔렀는데 빵 하고 터져버린 그런 느낌 있죠? 저의 소중한 가족들과 또 지금의 이제 예비 남편, 저의 끼랑이한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한데 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맘때쯤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또 장마까지 오고 기분이 급격히 다운되어 있을 그 시기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좀안 좋아지고 끼랑이랑도 사이가 좀안 좋아지는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기분? 그런 기분이 들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게 어플에서 상담, 전화 상담이 있어요. 전화 상담을 딱한 시간 해보고 느꼈던 거는, 아, 이게 뭐, 안한 것보다 낫지만, 아, 나 심리 상담 가야겠구나. 전문가분에게 도움을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희 집 정말 가까운 곳에, 근처에 있는 심리 상담 센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 1회씩 총 6번에 6회 상담을 받았는데 한달반 정도죠. 사실은 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6회를 상담을 받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되게 많이 고장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항상 뭘 해도 잘 해내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거의 6년, 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은 게 고장났구나. 그리고 얽혀있다. 많이 얽혀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곡해서 넘어가지 않는? 이야기가 와전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제3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거에서 조금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처음에 갔을 때 거의 한 시간 동안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저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셨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게 그분이 저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제가 입 밖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을 제가 한번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제 마음속에 있던 그 가장 큰 화나 어떤 그 원망감, 그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부모님에 대한 결핍,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첫째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떼를 안 썼대요. 엄마가 이거 못 사줘.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떼를 안 썼다는 거예요. 아, 막 이거 사줘. 막 들어놓고 뭐 땡깡 부리고 막, 뭐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떼는 썼는데 엄마가 받아주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엄마 말로는 제가 떼 쓰지도 않는 되게 착한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항상 참았던 거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뭔가 나까지 사고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의젓한 척 장녀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강요받지 않았나 그렇게 살아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엄마랑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결핍받았던 그런 부분들, 더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나, 더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그런 결핍들이나, 감정적이든 물질적인 거든 그런 결핍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커서도 그런 얘기를 못 했던 거죠.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목만 조금만 하거나 뭐라 조금만 한다 하면은 그 어릴 때내 모습, 그 원망스러웠던 엄마 나한테 예전에 그렇게 안 해줬잖아. 난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튀어나오면서 되게 작은 일인데도 크게 반응하고 그게 사실은 서운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런 슬픈 마음인데 그게 분노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막 쏘아붙이고 화가 되어가지고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받았던 게 부모님을 붙잡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님이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 그때 서운했고 나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 되게 상처받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엄마가 상처받는다고 해도 자식이니까 할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엄마랑 저랑 몇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막 옛날 얘기하고 서운했던 거다 얘기하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옛날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안 받아주셨었거든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요즘에 그 이효리님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다 보진 않았는데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좀안 받아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 이렇게 다 얘기 못하면은 평생 간다. 그래서 엄마도 저한테 이제 좀 사과할 부분들 이런 걸 진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때는 정말 다, 제 모든 걸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평생 살았던 그 마음의 화와 원망감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딱그 시점을 이후로 많이 사라졌거든요.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아, 이 사람의 상황도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이 살아온 환경과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현재 내가 그 마음을 부모님한테 이해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라는 게 되니까 부모님에 대한 화가 좀 많이 그때 사라졌고, 사실 아빠랑은 이런 얘기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아빠는 그냥 아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 아빠도 정말 최선을 다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의 근본적인 그런 화가 조금 해소가 되었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정말 최악이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저의 불안하고 예민했던 그 심리가 그대로 화로 표출이 돼서 제 주변 사람들,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내고 다시 그런 저를 제가 보면서 와, 나 진짜 별로다 하면서 저를 제가 싫어하는 거죠. 약간 자기 혐오처럼 내가 너무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민함과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저의 직업, 유튜브, 이것도 제 불안감, 늘 잘해내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완벽하고 싶고,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그런 마음도 좀 한켠에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도 좀 그런 불안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유튜브를 했잖아요. 꽤 오랜 시간 유튜브를 했다 보니까 유튜브는 항상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수치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구독자, 좋아요, 댓글, 조회수. 늘 잘해내야 된다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잘 해내고 싶다 하는 저의 욕심, 일 욕심이죠.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어쩌면 그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제 동기부여가 돼서 항상 저를 좀 이렇게 발전시켰거든요. 불안감과 적당한 위기감이 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새로 도전할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가 또 좋은 결과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취, 혼자 여행,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 그 새로운 도전에 항상 설레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위기감이나 나의 불안감, 그리고 잘 해내고 싶은 욕심,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도전을 했었고, 도전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는 그게 이제 제 마음에서는 이제 불안이 좋은 거지 않나? 이렇게 뭔가 된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의 그 불안이처럼 뭔가 불안이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지 저한테 있고 그게 저한테는 좀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심리 상담을 하면서 너무 놀랬던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끼리라는 그 채널 속에 저 있잖아요. 채널 속에 저는 있는데 그냥 박지수라는 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저는 또 일상을 담다 보니까 일상과 일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꽃길이라는 그 채널 속에 끼리는 화면 속에 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랑 너무 동일시한 거죠. 사실 브이로그라는 건 저를 담는 채널이다 보니까 저랑 동일한 게 맞아요. 동일해야 되고 뭔가 캐릭터 키우듯이 끼리와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일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같았던 거죠. 너무 이렇게 밀접해서 외부의 평가에 제가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는 외부의 평가로 인해서 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제 가치가 낮아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제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댓글로 뭔가 오해? 뭔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좀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좀 그런 억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20대를 너무 끼리로 살다 보니 저라는 사람, 저의 자아는 좀 이렇게 작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부의 평가로 인해서만 제 가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때 저는 그걸 분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했던 게 나를 좀 찾아야겠다. 아, 박지수라는 내 삶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아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제 일상을 우리님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그것도 저거든요. 박지수라는 저지만, 카메라에 안 나오는 저는 별로 큰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카메라 속에 나는 되게 좀 가치 있는 인간인데,
카메라 밖에 나는 아직도 이렇게 되게 쭈그리고, 카메라를 끈 일상은 되게 대충 보내게 되고, 카메라를 끈 상황에서도 내 일상을 좀 소중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일의 온오프 있잖아요. 그거에 저는 경계선이 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조금 쉬다가 또 편집하고 카메라 켜고 그게 제 일상이었는데 조금은 불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바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월요일을 저의 쉬는 날로 약간 이렇게 정했어요. 저 혼자서. 월요일은 제가 경락도 받으러 가니까 경락도 받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혼자 걷고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좀잘 지내는 저를 위해서 좀 가치 있게 하루를 쓰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카메라 밖에 그냥 나라는 지수라는 나도 소중하게 대해야겠구나를 그때 좀 느꼈고 너무 뻔한 말인데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항상 끼리로만 살았던 것 같아. 작년에 저보다 지금 저는 좀 많이 단단해졌다고 느끼거든요. 뭔가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저에게 해요. 뭐 만약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말은 뭐 영상이 재미없다, 못생겼다. 뭐 만약에 그런 말을 했어. 뭐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 저는 이제 괜찮은 거죠. 나는 근데 이게 난데? 이게 내 일상이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인지 제가 그냥 걸러내면 되는 정보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제가 뭔가 사람들이 약간 악플인 듯 아닌 듯 뭔가 조롱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이 사람한테 맞춰야지. 만약에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거 되게 별로 안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별로 안 어울리나? 이제 이런 거 입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다 반응하고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이 그냥 다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다면 지금은 저의 어떤 어느 정도의 보호막은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이건 좀선 넘네? 하는 거는 딱 제가 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내 주관도 생기고 가치관도 생기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게 완벽하지 않은 나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 나 이거 좀 못해. 나 이거까지는 잘 못해. 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야. 하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사실 심리 상담이 6회면은 6시간이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꽤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저는 그 사람의 취향과 색깔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마 끼리의 결도 있을 테지만, 뭔가 올해 들어서는 제 취향이 조금 더 생겨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행복한 순간은 언제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때는 언제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보고, 유튜브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저를 알아가는 그 시간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제 취향을 찾고, 제가 먼저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외부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은 이렇게 좀잘 풀었잖아요. 끼랑이랑은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혼자서 진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고 그 시기를 보냈잖아요. 어떤 계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담을 가면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구나, 소중함을 좀 알게 되면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고맙고 그러면 이제 고맙고 소중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뭐 지금도 조금씩 삐지고 뭐 짜증내고 싸우고 이렇게 가끔씩은 하지만 그때 그 여유 없고 불안하고 하던 그런 요동치던 마음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요런 느낌? 막 이랬던 매일매일 이랬던 느낌에서 약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지금까지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좀 운동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작년에는 꽤 열심히 운동했었잖아요. 운동하고 유산소 하고 막 하면서 살 빼는 것도 살 빼는 건데 그런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저는 이제 혼자였잖아요. 뭔가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도 혼자였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해도 그냥 나는 내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늘 있었거든요. 유튜버라는 직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안정감이 없다?
언제 내가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생각들? 작년 7월에 제가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작년 8월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결혼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혼자 남진 않겠구나. 그때 되게 많이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은 안 되지만 되게 많이 좋아진 거는 완벽주의 성향을 좀 내려놓자. 지금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잘안 나오더라도 어떤 걸 했을 때 결과가 잘안 나와도 저를 너무 다그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불안하지 않으면 또큰 성장이 없기도 해요. 이게 좀 되게 슬픈데 늘 불안하면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매일매일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해서 그 낭떠러지를 피하려고 점프하고 점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안정감이 생기면은 그 불안감은 좀 적어지다 보니까 도전이라는 게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튜브적으로는 최근에 조금 성장이 더디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저의 삶에서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다. 뭐, 앞으로 늘 이렇게 안정감만 추구하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뭐,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을 원동력 삼아서 나아가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나아가고 싶은 그 원동력이 불안함보다는 발전하고 싶다,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에 인한 도전들 있잖아요. 약간은 미들 구석이 생겼다? 제가 알거지가 돼도 기대런 덕은 생겼지 않을까요? 그걸 또 발판 삼아 내가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 보려고 해요. 작년에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매일매일 불안했던 저는 불안한 감정이 또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가면 이제 식이 질투도 막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또 화로 이렇게 쌓이고 그런 못난 모습들도 작년에 많이 마주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은 상대방으로서 인정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하는 그것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제가 이 길에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또이 길로 행복하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 타인도 인정하고 나도 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긴 것 같고 지금의 저라고 막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뭐 정말 기쁜 날만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작년에 나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안으면서 이제는 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끼디오에서 한번 얘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딱 지금 시기가 한참 덥고 습하고 이제 비까지 오면은 되게 처지거든요. 그런 날은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다운돼 있을 때꼭 활기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운되면 좀 다운된 대로, 좀 처지면 처지는 대로 그때만 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면서 잘 한번 이겨내 봅시다. 이번 주에 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힘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축 처져가지고 아 힘들다. 역시 장마는 이겨내는 게 아니야. 버티는 거야 하면서 초점 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길디오도 잔잔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들을 재밌게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탄탄한 코어 팬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번 잔잔한 길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빗길 조심하시고, 우리 마음도 잘 챙기고, 너무 많이는 힘들지 않은 그런 장마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님들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좋은 밤.
선명한 온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다.